오늘 드디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스타드밸리 가을 1일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의 끝무리에 아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자 오늘 1일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단 5분의 낭비도 있어서 안된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제가 대충 이거를 딱 이렇게 정말 딱 맞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잡은 게 그겁니다. 지형을 다 무시하려고 새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나가면서 일단 블루베리를 찾아. 블루베리를 찾아야 한다. 일단은 블루베리를 다 찾아. 아까 500개 이거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블루베리만 찾고 그 다음 여기서 먹을 걸 찾아야 돼요. 먹을 걸 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핑크 케이크 하나를 사주겠습니다. 이걸 사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쭉 내려가서 이것들을 빠르게 베줍니다.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뭔가 풀들이 이제 죽어요. 여름에 키웠던 블루베리가 이렇게 다 뭔가 시들어 빠진 멸치마냥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베내고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심어야 됩니다. 새로 어쨌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해주시고 시래기요? 아니야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부릴 데가 없어요. 강아지한테 물 줄 시간 따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좋았어. 일단 요거 해야 돼. 우리 커피 카나님 뵙서 만개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우리 카나님 자 일단 요걸 다 까주시고 좋아. 전쟁의 시작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땅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를 다 캐옵니다. 캐와요 이거 캐와 배치를 여기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심을 수가 없어. 되게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일단 여기다가 틀을 잡아서 한 개 두 칸씩 띄어서 여기 두 칸씩 띄어서 여기 두 칸 잘못 띄었어. 이러면 안 된다. 한 번에 터치실 수도 있으면 안 돼. 두 번 제가 굉장히 씨앗을 많이 심을 거기 때문에 밭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40개를 딱 맞춰야 되는데 하나 둘 좋았어. 자 몇 개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빼고 여기다가 한 칸 그다음 요거 라인 맞춰서 쭉 갑니다. 스프링클러 밖에 라인 맞춰서 쭉 들어가죠. 지금은 굉장히 황야 같지만 이게 이제 되게 멋있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베고 이거 메꾸고 빈 땅은 곡괭이로 치면 이렇게 땅이 생겨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 먹고 들어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베줍니다. 빠르게 비포서 빠르게 제 나무를 두 개 베줍니다. 제가 또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뭔가 해왔죠. 제가 이거를 베 어쩔 수 없다. 이 나무는 좀 아까워도 베야 돼요. 이 아래쪽까지 먹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요것도 일단 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딱 뵌 다음에 요쯤에서 송어스프 두 개를 딱 먹어주면 피가 맞아요. 흣. 철저한 계획이 있어도 컨트롤 미스가 한 번에도 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려 씨앗에 320개를 심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지금. 자 일단 이거 다 파주고 그래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 자 아주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내가 널 심고 말이다 이렇게 딱. 자 여기 있네. 일단 하나 더 먹고 들어가도 되나 이거? 맞아 하나 더 먹어도 돼 여기. 일단 여기까지 먹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한 칸에 총 8개가 되는 건데 자 이게 잠깐만 자 여기까지 이거 도구 업그레이드를 근데 안 해놨으면 진짜 꿈도 못 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구 업그레이드도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내가 다섯 개로
이렇게 강철 업그레이드 안에서 다섯 개 한 번에 못 팠으면은 이 작전은 꿈에도 못 꾸지. 좋아요. 일단은 개수를 세. 몇 개인지 여러분들 같이 세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한 줄에 몇 개씩인지만 세면 되겠지. 자, 요거 다 놔주고, 여기까지 놔주고, 일단 여기도 메꿔주고, 곡괭이 여기 여기 여기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몇 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건 같이 힘을 합쳐야 돼. 나면서 쭉, 그 다음 여기서 위쪽 거 이거 까줍니다 지금. 위에가 8개야 8개. 둘, 넷, 여섯, 여덟. 좋아요. 일단 고렇게 40개 갑니다. 40개. 하나, 둘, 셋. 8개잖아. 둘, 넷, 여섯, 여덟. 8개예요. 8개. 자, 일단 그대로 놔주고. 그럼 24개에 심은 거지. 지금 24개. 일단 이 스프링클러도 바로바로 놔줍니다. 빠르게 빠르게. 어!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실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미스. 안 돼요. 허섭이는, 그냥 제가 이거, 허섭이 포지션까지 다 생각하면 못 심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박아놓고, 뒤에다 허섭이를 엄청나게 많이 박으면 돼요. 허섭이 만드는데 어차피 풀떼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고심 끝에 그냥, 허섭이를 졸라 많이 만들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전략, 그쵸? 허섭이를 졸라 많이 만들면 돼요. 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일단은, 뭐 부족하면 허섭이 많이 만들면 되니까 좋았어. 일단은 여기까지. 나 땅을 또 파줘야 돼. 여기도 쭉. 지금 몇 개지 지금?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요게 나무디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다시 리셋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한 번에. 아, 씨앗에 딱 절묘하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좋았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딱 아마, 딱 요거 딱 파고 딱 묻으면 정확히 씨앗 살 타이밍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 없어. 자, 여기까지. 일단은 팠죠? 그 다음 이거 곡괭이로. 여기. 그 다음 여기. 두 칸씩. 두 칸씩. 자, 이제 몇 개야, 이제. 이제 몇 개지?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프링쿨러 열 개인데 이제 여섯 개 남네 지금. 아,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컨트롤 미스 안 돼. 컨트롤 미스 안 돼. 안 돼. 갈량 안 돼. 잠깐만. 괜찮아. 일단은 씨앗사러 갑니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씨앗사러 와요. 너무 늦으면 씨앗을 못 삽니다. 좋아, 일단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그쵸? 한 개 안 했다고 지금? 일단 씨앗사고 다시 가죠. 알겠어, 알겠어. 긴장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새벽 2시 전에 저 레아한테 말 걸 시간 따위 없어요. 일단은 아이템 창은 이거 파는 것까지 계산한 거야. 좋아. 그 다음에 크랜베리를 320개. 좋았어. 철저한 계산 속에 움직인다. 320개. 돈도 딱 1000원 남죠? 이것도 계산한 겁니다. 좋아, 가죠. 일단 가고 말을 타서 재빠르게 달리고. 일단 요쯤에서 케이크를 일단 먹기 편하게 올려주고. 좋아요. 빨리 가야 돼. 일단 스프링클러 다섯 개 먼저 박아야 돼. 네 개 아래쪽에 더 박으면 되겠지? 좋아, 내려가, 내려가. 쭉쭉 내려가서 일단 두 칸씩 딱 떨어져서 박았고. 하나 여기, 여기 안 박은 거지? 여기 말을 일단 아래쪽에 두고 여기 박아주고. 자, 이제 곡괭이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쭉 까고 오른쪽 한 칸. 어, 아, 실수했다. 저쪽 안 까도 되는데. 아, 저기 안 까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 앞에는 안 까도 되지.
네 개만 더 심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까면 돼.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곡괭이. 아 이거 아니지. 여기죠 여기. 한 줄 더 까야겠군. 여기 딱 여기까지만 까면 다 심을 수 있어요. 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 여기. 자 요러면 다 된 거고. 일단은 벽돌을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플러를 하나 둘 셋 넷. 예. 자 일단 재빠르게 씨앗을 쭉 올려주고 물까지 줄거야 오늘. 자 가죠 여러분들. 씨앗 정확히 주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좋았어 가자. 빈틈이 있나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달려라 핫산. 좋았어. 이것도 마우스랑 내가 엑스박스 패드를 같이 써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씨앗을 이양기마냥 심고 있는 거죠 지금. 좋았어 가자. 여기까지. 어디가 비었어 어디가. 빈데 없어요. 어디 여기 나. 아 여기 아니야 다, 나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딱 다 심으면 320개가 맞을 거야 아마. 저기 말한 거 맞죠 여러분들. 좋아 여기까지 빠르게.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물 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졸라 빡세게 줘야 돼. 좋았어 여기. 자 이쪽 여기까지. 그 다음 위쪽. 석양인이 진다. 안돼 석양 지면 안돼. 기다려봐 아직 시간 있어. 아 여기서 아 이거 잘못했다. 피눈물이 나지만 이거 저기 미스났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좋았어. 자 두 개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좋아 일단은 빠르게 심어주고. 자 여기 다 심었죠? 나 이쪽 주고 좋았어 여기까지 다 주고 됐어 일단 줬어 두 개 빠졌죠 지금. 그다음 재빠르게 물을 줍니다. 이거 물 줄 때도 저기부터 주면 안 돼. 일단 물에서 가까운 물을 빨리 떠야 되기 때문에 물에서 가까운 위치부터 줘야 돼. 멀리서부터 주면은 물 줄 시간이 없습니다. 좋아 여기 다섯 개. 그다음 여기 빨리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여기서 아래쪽 좋았어. 정확히 아래쪽부터 세 칸. 그다음 여기 아니야 두 칸 정도는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합니다. 봐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야 여기서부터 나 뭐 이런 거 나더라. 이 땅은 기가 안 모아져. 그래서 이건 따로 줘야 되고. 자 일단 여기서 위로 한치에 쉴 수도 있어서 안 돼. 빠르게 줘. 좋았어. 그래서 이거 계절 바뀌는 첫날이 졸라 빡셉니다 원래. 자 여기 그 아래쪽 좋았어. 2시까지야 새벽 2시까지만 내가 물을 주면은 나의 농장은 빛을 발할 것이다. 빨리 가야 돼. 좋았어. 메탈보다 더 다급해 지금. 5개 좋아.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주고 그 다음 아래쪽 기 모아서 주고. 좋았어 여기 아래쪽. 컨트롤 미스가 나면 안 된다. 아래쪽 좋았어. 여기서 위쪽 빠르게 줘야 돼. 그리고 아까 내가 아껴왔던 저 케이크를 여기서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야 돼요. 좋았어 물 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위쪽 5개 좋아. 그 다음 아래쪽 좋았어. 다시 아래쪽 위쪽. 그 다음 여기서는 옆으로 주고 여기서 아래쪽부터 3개씩 다 줘. 3개씩 다 주고 전략적인 움직임.
그냥 여기서 우리 족 일단 다 주고 내가 세 개씩 다 채워놔. 저 위쪽은 이제 다섯 개씩 뿌려야 돼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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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자 이제 물 떠야 돼.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물 떠. 그 다음에 얼리 와서 위쪽으로. 일단 최대한 많은 못 줘도 최대한 많은 씨앗을 물 준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많이. 이런 거 이런 미스 좋잖아. 움직임을 최소화해. 침착해. 한 시간이 남았다. 침착해. 좋았어. 이제 위쪽으로 한 줄씩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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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 여기서 위쪽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스타듀에 존재하는 버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버그. 어어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일단은 여기서 물을 뜨고 이제 얘가 졸려하면은 느낌표를 누를 준비를 눌러. 됐어. 자 그 다음에 물을 줘. 그 다음 얘가 졸려하면은 또 느낌표를 눌러야 돼. 눌러. 됐어. 자 그 다음 정확히 다시 여기 물을 주고 느낌표를 준비해. 좋았어. 또 졸려할 거야 이제. 자 한번 눌러주고 리듬감 있게 플레이. 좋아. 그래서 한 번 더 느낌표를 눌러줘야 돼. 기다려. 졸려해 빨리 졸려해. 그렇지 그렇지.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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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 좋아. 한 번 더 주고 이제 느낌표를 준비해. 아하.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졸라 위험했어 방금. 자 오른쪽 다섯 개 느낌표 준비해.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예이 다 줬다. 좋았어. 자 이제 가기 전에 한 번 더 졸거야 얘가. 됐습니다. 여기서 기절해도 돼요. 아 다 심었다. 나이스. 간단한